SD하고 나이를 제가 이제 한 7분만 제가 말씀을 또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듣고 진짜 막 벌써부터 막술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네. 건데. 49살 우리 개축생 가지신 분들, 그리고 34살 무진, 그 다음에 58 갑진, 69세 개사, 31살에 신미세, 40살에 임술, 그 다음에 42살에 경신. 지금 제가 이렇게 호명하신 분들 2021년도 나이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이대가 네. 약간 오르락내리락해요. 네네. 근데 지금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네. 부부간의 문제일 것 같고. 그쵸.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요. 혼자 되시고 이제 사별을 하시거나 이별을 하셔서 혼자 계신 분이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나셔가지고 거기서도 이별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렇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맞네요. 그렇죠. 일찌감치 이제 또 사별을 하셨다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0살 초반이면은 결혼한 사람보다는 그냥 연애한 사람들이 좀. 연애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해서 가정이 또 깨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만나려고 하면은 또 내가 인연이 들어오는 해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새로운 인연이 또 들어오는 것이고, 이별이 되시는 분들도 또 우리 같은 분한테 또 의뢰를 하시면 또 거기 또 합의도 붙여주고 하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네. 이별이란 어떤 걸까요? 그냥 가슴 아프죠. 생각만 해도 그럼요. 참 진짜 이게 이별이라는 게 어려운 것 네, 같아요. 만나고 있을 때는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오시면 좀 그래도 상담을 따뜻하게 잘 해주시죠. 그렇죠. 야, 그러면 내년에 이 이별수가 들어오는 분들한테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충고나 해드릴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이별이 될 때는 갑자기 이별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준비된 이별? 그렇죠. 쌓이고 쌓이고 또 쌓였을 때 정말 아니다 싶어서 이별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중심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만 배려를 하신다 그러면 큰 이별은 막을 것 같습니다.